자, 그러면 이제 3부에서, 3부에서는요, 이제 일본군이 강제 징용을 했던 이 정신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희생을 당했던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금단의 컨텐츠를 손에 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금단의 컨텐츠예요. 자, 일단 정신대. 정식 명칭은요, 근로정신보국단이에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거예요. 일제에 의해서 노동 인력으로 강제 징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일본이 전쟁에 일으키고 나서요, 그 군수 보급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더욱 심하게 수탈을 해요. 그래서 그 관솔 기름을 뽑는다면서요, 학교의 어린이들을요, 수업 시간인데 뒷산에 올려보내 가지고 솔방울을 죽게 시켜요. 아니면 그 일반 가정에 솥단지를 공출을 해버려요. 무기로 쓰기 위해서. 녹여서 무기 쓰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에서 질그릇으로 밥을 만드는 그런 좀 안타까운 집도 많았다 그래요. 그 제일 심했던 게 이제 노동력 수탈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동력 수탈에 대해서는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심하게 당했어요. 더 심하게 당했었고, 이 조선에 그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돼가지고, 좀 심한 꼴을 면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었지만요. 진짜 운이 좋은 경우는 좀 나름 그 개념이 좀 있었던 군인들은 그래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10대 소녀들은요, 일본에 가서 공부시켜줄게. 뭐,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가서 우리 취직하자 해서 끌고 갔더니 시설은 열악하고 험한 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거야. 차라리 노역만 하면 다행이었지. 최악의 경우는 성적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반일하고 있는데 잠시 갈 곳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봐. 이런 식으로 납치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에서요, 강제로 일을 하면서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강제 그런 고역에 이제 내몰렸고, 당연히 제대로 뭐 먹었겠어요. 힘들지. 자. 그래서 근데 정신대하고 위안부는요, 엄연히 얘기하면 달라요. 엄연히 얘기하면 다르고요.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한 거에 의하면요, 일본군에게 이제 위안부로 강제 연행돼서 강제적으로 이제 성노예로 당하다가 돌아왔었는데, 이때 현장 증언과 관련해서요, 김학순 할머니는 정신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엄연히 다르다는 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서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별개로 기술하고 있어요. 자, 일본 정부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요, 2009년 12월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에게 한 명당 99엔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줬어요. 근데 99엔이면요, 1300원? 컵라면 한개 가격도 안 내요. 후생연금 보험법에 시가 환산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그 이유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 1300엔이, 1300원이요,
99엔이 당시에는 소두 마리 값이었어요. 근데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2005년에 역시 유사한 사례로 탈퇴수당을 신청했던 여운택 할아버지한테 고작 316엔을 줬어요. 자, 그리고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의 그런 전범 대기업들도 그런 노동력을 날로 먹었었어요. 미쓰비시가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그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미쓰비시 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과하고 배상 요구를 하라는 배상을 하라는 그 요구 그 서명 운동까지 해서 100만 명이 서명을 하니까 그 전향적으로 보상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좀 떨떠름해요. 자, 그리고 2010년 이 2009년에요. 99엔을 그 보상 받게 되는 그 할머니 7분이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이 심사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사를 또 청구를 해요.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손해금을 부과해서 지급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다고 그래요. 자,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신대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이 지진에 관해서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대의적인 측면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배 기질을 발휘를 한 거죠. 대인배적인 성격을 보여준 거지. 마음이 넓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그 지진 직후에도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하는 등 배신 행위를 했죠.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컨텐츠 중에서 가장 민감한 이야기예요. 가장 민감한 이야기고요.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전쟁 범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더러운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 군인들의 성욕을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기밀 유지를 위해서요. 별도의 성행위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을 보고요. 그 외출해서 그런 그 빨간 불빛이 나는 그런 집들에 가서 알아서 하고 와라 이런 게 아니고요. 군대에다가 위안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서 여자들을 강제 모집해서 관리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용어로 말하는 게 이게 위안부예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취업사기. 취업시켜줄게 하면서 데리고 왔더니 옷 벗기고 강간하네? 하여간 그래서 대만에서는 포주들이 일자리 소개시켜줄게 공장에서 일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다 그래. 그래서 막상 도착했더니 위안부야. 자, 2019년 8월 기준으로 위안부 피해를 입었던 할머니는 현재 정확하게 20분이 살아계세요. 그나마 이 20분도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두 분씩 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시면서 지금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어요. 이러기까지 제대로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거, 이거 거의 세계사 역대급 기록일걸요?
자,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씨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박근혜 씨 정부에서. 그래서, 뭐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종지부가 됐으면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일본이 뭔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2017년 7월 10일, 현 정부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공식 지정을 해서 작년부터 이거를 2017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내고 있어요. 왜 8월 14일이냐면요. 1991년 8월 14일, 이날이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피해자 기림의 날로 공식 지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적당히 다른 쓸만한 용어가 없어요. 당시에 쓰이던 용어를 인용해서 쓴다는 의미로 위안부에다가 따옴표를 쓰고 있어요. 사실 성노예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그 위안부에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안부를 적을 때 따옴표를 붙이게 돼요. 그 명칭. 어쨌든. 근데 정신대하고 위안부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위안부는요, 정신대는 남자도 있어요. 근로보국 그거기 때문에 정신대에는 남자도 동원돼 있고, 정신대에 징집됐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이 전쟁 말기에 위안부로 뽑혀나간 거지. 정신대는 노동 인력을 잃은 말이고, 위안부는 이제 성폭력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이 위안부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전쟁터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현재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 강제성이 인정되고 있고요. 근데 일본군 위안부 말고도요, 일본 전범 기업체의 위안소도 있어요. 위안소도 있어요. 그래서 전범 기업으로 끌려간 그들도 위안부로 강제 징집이 돼서 피해를 받은 여성으로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안부라는 단어가 일본 군만 지칭하는 말로 굳어지고 있어서 사실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분명 전범 기업으로 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칭을 좀 정확히 하고 순화해서 쓰자는 단어들 중에서는 강제성 징용녀가 있는데 널리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아직 이게 정식으로 쓰이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193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위안부를 조달해서 전선에 보낼 때부터 쓰던 호칭이었기 때문에. 종군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군대에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간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렇고요. 우리나라 여자분들만 피해를 본게 아니고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일본이 침략을 했었던 아시아들
다 피해를 받았고요. 일본하고 한때 동맹관계였던 영국도 그 영국 쪽 포로 여성들이 있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여성들까지도 끌려갔었어요.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까지도 일본이 포로를 잡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뭐냐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군인 위문을 하러 갔다는 뜻으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자 이런 주장도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현행 법상으로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국적 중에 40%가 일본, 30%는 현지, 나머지 30%가 여러 국적이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전쟁 초기에는요. 일본 본토에서 그 기생들을 원래 일본 본토에서 먼저 동원했었어. 근데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서 현지 여성들을 이제 잡아다가 쓰기 시작한 거야. 현지 여자들로도 필요한 숫자가 모자라게 되면서 결국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전체 지역에서 동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뭐 이런 데서 다 강제 동원이 되게 된 거야. 심지어 주권국이었던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도 그 잡혔고요. 그리고 적백내전 이후 그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백군 출신들은 만주나 사할린으로 건너왔었거든요. 이 사람들까지 또 빼다가 동원을 하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식민 통치하던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 네덜란드는 그 인도네시아가 있었고 미국은 필리핀, 그 영국은 그 싱가포르, 홍콩, 브루나이,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 등이 있었고요. 프랑스는 네, 베트남, 포르투갈은 동티모르 이런 데 식민지가 있었죠. 그런 그 여러 국가 출신의 여자들을 다 그 강제로 다 동원을 한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이 아닌 피해자들도 지금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군이 얼마나 더럽냐면요. 일본 현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 사람 취급 안 하고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일본령이었던 오키나와도 일본 본토에서는 무시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요. 징병검사에서 떨어지거나 식민지 산 사람을 도와주고 있던 일본 현지인들도 차별했었어요.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징병검사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비국민이라고 한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으로 위안부에 끌려온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홍콩은 근데 영국이 그때 통치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았어요. 그리고요, 대만하고 중국 본토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요, 모택동이 어떤 마인드냐면요, 그래, 우리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됐어. 이런 마인드였고요. 대만은요, 큰 소리를 치기엔 자기네가 국공내전으로 조그만 대만으로 쫓겨났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친 상황이었어요. 그렇구요. 자. 그래서, 위안부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요. 구타, 가해, 이런 게 일상적이었구요. 막, 그, 칼 같은 걸로 막 몸을 긁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이 있었고 각종 학대 행위들이 엄청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위안부에 그 있는 여성분들은요, 하루에도요 남자들을 수십 명씩을 상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 남자들이요, 그 부대 단위로 와가지고 특정 방에 들어가요. 특정 방에 들어가서 그 해당 방에서 묵고 있는 그 해당 방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그 여자들을 그 한테 가가지고 뭐냐 강제로 막 때려 눕혀놓고 막 뭐 때리든지 강간하든지 이거를 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안 했다 하든 받겠다 하든. 근데 그게 한 명당 특정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제한 시간이 있고 그 제한 시간이 끝나면 몸을 추스를 틈도 없이 자 다음 싸움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요 성병에 걸리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그 위안부 방에 그 오카모토에서 제조한 그 콘돔이 제공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물론 콘돔을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콘돔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돔을 쓴다고 해서 피임률이 100%가 아니에요. 콘돔을 쓴다고 해서 피임률이 100%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콘돔을 쓰면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해요. 제가 여자 사람하고 그 제가 연애는 해봤지만 여자 사람들하고 그런 몸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저는 제가 그런 거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요. 그 이렇게 콘돔을 낄 때하고 안 낄 때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살점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거 그런 느낌 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끼고 하는 몰상식한 놈들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임신을 하게 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강제로 중절 수술을 시켜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몸이 막 망가져요. 막 왜냐하면요 그 중절을 했다고 해도요 임신을 했던 거잖아요. 임신을 한 이상 몸이 변해요. 신체의 변화가 와요. 인간의 그 발달과 관련해서 배워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신체의 변화가 와요. 그 몸이 한번 변했다가 한번 애를 갖고 나면요. 예전하고 몸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리기간에 그 분비되는 양이 막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런 게 좀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강제로 막 막 정말 그 필요 이상의 그런 막 너무 그 폭력적인 그런 강간 행위로 인해서 거기가 막 찢어지고 막 아프 막 진짜 막 찢어지고 막 그 막 아랫배 움켜잡을 정도로 아픈 상황에서 또 할 수도 있거든. 일본 놈들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막 회음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절하다 보면요 그 안에다가 손이나 수술 도구 같은 거 넣고 거기서 막 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건드린단 말이야.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배식되는 양도 극도로 적었어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일본군한테 강제 연행된 사례들이 중국 지역에서도 끌려갔다고 해요. 김학순 할머니 같은 경우가 중국 지역에서 끌려간 분이에요. 한반도에서 일본한테 강제 연행 방식으로 끌려간 사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렇고요. 뭐냐? 김학순 할머니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1990년대 이후로 증언을 시작을 했죠.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도 증언을 했었고 박숙희 할머니도 증언을 했었고 이옥선 할머니도 증언했었고 김학순 할머니도 증명했었어요. 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사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마법사 기간에도 일본군은 가리지 않고 했다 그래요. 그렇구요. 어쨌든.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의 증언에 의해서는요, 이게 구술사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 구술 자료가 될수 있어요. 구전 자료. 역사 연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남북전쟁 이후에요.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전쟁 이전의 노예 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때 역사 연구의 한 방법으로 구술 사료가 생겨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구술 사료는요, 증언 내용의 진실성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고 이게 사실 몇십 년전 기억에 대해서 기록도 남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 정확한 증언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던 분들도 많아요. PTSD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몇십 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서 증언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자기의 원래 이름하고 한국어까지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하지만 증언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서 그 정도가 이제 더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건의 성질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 피해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냐면요, 병자호란 때요, 청나라 갔다 와서 환향녀라고 모욕을 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1940년대에 우리나라 돌아와서는 일본군과 놀다가 온 더러운 여자들,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의 대상이 되면서 따돌림 받다가 사라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향에서 버림받고 갈 곳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만 묻어두다가 피해를 증언할 생각을 못했었고, 왜냐면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농촌 사회 기반에요, 유교적인 그런 편견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남자의 몸이 섞여 있는 여자는 막 더럽다는 식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두번 죽는 거였지. 그러다 이제 1990년대에 이런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분들이 이제 드디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주 수요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수요 집회는 현재 특정 주제에 대한 항의 집회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집회예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최근 몇년 동안 과거사 청산 문제에 그런 움직임도 있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젊은 층들을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젊은 층 위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 편견 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 쪽에서 이제 미투 가해자가 된 사람들이 많죠.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거의 모든 명예를 내려놔야 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요, 한일 기본조약으로 1965년 이전에 벌어졌던 위안부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문서상의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가로 현금 차관 등의 여러 방식으로 유무상 차관 8억 달러를 받았었는데요. 무상 차관이 3억 달러, 유상 차관이 2억 달러, 상업 차관이 3억 달러였어요. 일본이 당시에 외환 보유고를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줬었는데요. 과거에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낸 전례가 거의 없었던 사례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조약은 사실 무르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일본이 반성해서 준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이 한일 관계 좀 개선해 보려고 미국이 좀 어느 한반 정도는 협박을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조약 내용을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받은 돈을 피해자한테 준게 아니야.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피해자들한테 개인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정희 정부가 이걸 거부한 거야. 그리고 일제시대 때 군인, 군속 및 노무자로서 사망한 피징용 사망자 8,552명한테 한 명당 30만 원. 고작 30만 원? 그래서 여기에 지급된 금액이 총액 25억 6,560만 원이었고요. 임금이 체불되거나 예금 및 채권을 잃어버렸던 7만 4,963건에 대해서 1엔당 30원으로 환전해가지고 총 66억 1,695만 1,000원이 지급에 활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일본이 준 보상금의 5%밖에 안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일본이 이후에 고노다마를 해가지고 1990년대 위안부의 책임을 인정은 했어. 근데 1990년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이 이거를 보상을 했었다. 그리고 1993년에 일본한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한 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실수한 거야.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위안부 문제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법적 보상이 아니고, 법적 책임이 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직접 서기로 사과를 해라.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자. 참고로 현재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하고요. 나눔의 집 소속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위안부 관련 민간 단체들이 일본 정부한테 법적 배상을 요구하면서 외교부하고 마찰을 빚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그런 정작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일본과 협상을 한다는 거지. 그렇고요. 1998년 4월에 일본의 시모노세키 지방법원 위안부 재판에서 입법부 자계에 의한 배상을 인정을 받았어요. 1심에서. 근데 2심에서 법제정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준다며 판결이 뒤집혔고, 2003년 3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기각당해서 우리 쪽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성명서로 이 판결을 규탄한 적이 있어요. 이후 2004년도의 판결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군대 위안부 관계 상고인들이 입은 손해는 헌법 시행 전의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헌법 2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일본 헌법 29조 3항은요,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법제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말이야, 방구야 이게.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헌재가 판결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협의를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외교통상부가 제안을 했는데, 일본 외무성이 여태까지 계속 이래요. 한일 기본조약으로 보상은 끝났다. 계속 우리를 엿먹이고 있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2012년에 한일 관계를 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보이려고 했는데, 양국이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거. 그리고 무라야마 전 총리가요,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민간 자금기구인데요. 자금의 구성은 일본 재정에서 충당을 했고, 이것을 통한 보상 시도가 있긴 했어요. 금전적 손실 보상하고 평화의 편지를 동봉을 했는데, 문제는 이 평화의 평지는 전 총리가 아닌 당시 총리였던 하시모토가 썼어요. 그래서 전 총리하고 현 총리가 둘 다 직접 개입하고 정부 재정을 통해서 보상을 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민간단체가 보상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하고 정부 간의 외교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개인에게 얼마든지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 필리핀의 피해 여성들한테는 복지기금하고 생활비 지원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상지원금 수령을 거부했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전적 보상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는데 이게 뭐가 소용 있겠냐. 진정한 배상하고 사죄, 이거면 된다.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참고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피해자분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순 한 분은요, 개인 단위로 보상금을 챙겨왔어요. 이분들은 돈이 필요했나 보지.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이 일본 측의 위로금을 받기로 한 할머니들을 이제 비난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일본 측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 33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무궁화 할머니회라는 자치 조직을 만든 적도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현재 일본의 입장.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협상 합의 1조에 의하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안 하죠. 국제법적인 배상 책임이 끝났다는 거지, 전쟁 부역자하고 별개로 지금 별대 논란거리예요.
추후 공식적인 입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를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무라야마 도미치나 고노라든지 그런 일본의 1990년대 중반의 총리들이나요.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등은 사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그러니까 일본의 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의 성향을 띠는 정당들은 이런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민당 계열의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현재 계속해서 이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자, 아베 신조가 2007년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 사실이 없다. 라고 망언을 하면서. 그리고 2012년하고 2013년에요. 하시모토 도로 등의 정치인이 그 발언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아베를 지지하는 망언을 했어요. 얘네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우익들의 생각은요. 조선에서는 일본군이나 관원에 의한 강제 동원은 없었으며, 민간업자에 의해 동원된 거다. 정권이 바뀌어서 문제인 거야. 아베는요,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 각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위안부 관련 고노 담화는 이거는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고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원래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관련 게시글이 있었는데, 이 글이 2014년 10월 12일에 삭제가 됐어요. 그날 삭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일본의 교과서. 일본의 교과서에요. 위안부와 관련된 기술이 처음 등장한 게 1997년에 일곱 종의 역사 교과서에서 등장을 해요. 하지만 현재는 없어요. 그나마 기술을 했던 교과서들도요, 강제연행 사실에 대해선 부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하고요, 주변국 등의 침략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됐는가? 교과서에만 실어놓은 거, 를 갖고 제대로 교육이 됐다고 할수 없어요. 교과서에 실어놓고 진도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우리 어차피 시험 안볼 거야 하면서 그 진도 범위에서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사를 그 한국사 영역이 필수 영역이 아닐 때 이런 적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 1년 동안만 한국사가 필수 수업일 때 이과 애들이 어차피 2학년 가면 역사 안 배우고, 그리고 그 문과 애들도 뭐 수능에서 보는 애들이 있고 안 보는 애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 기말 그 뭐냐 진도를 억지로 끝까지, 원래는 정상적으로 그 교과서 진도를 끝까지 떼는 게 맞거든요. 학년이 끝날 때까지 진도를 정상적으로 떼는 게 맞는데, 각종 그 일정들을 이유로, 그 학사 일정 등의 이유로 뭐 미루고 미루고 뭐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보강은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가지고 한 조선시대의 역사까지만 딱 배워놓고 겨울이 된 거야. 기말고사가 끝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2월에, 2월 학기 때, 딱, 근현대사를 1시간으로 요약해서 끝낸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럴지언정. 자,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새로 만들었던 역사교과서는요, 위안부의 강제연행 기술에 대해서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교과서에 대해서 채택률은 4%. 그렇고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 이 협상은요, 박근혜 씨 정부 때, 일단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했으며, 합의에 앞서서 국회는 물론 국민의들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법리적 흠결 자체는 없어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거칠 필요성이 없었거든.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엄연히 살아계시고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인데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협상 이후의 행보들. 자, 아베 정권은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한일 병합에 의해 조선인은 당시 자국민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는 국가 간의 전쟁 범죄로 분류될 수가 없으며 벌어진 사태와 별개로 위안부 모집까지 강제적이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미친 거지. 과거 입장은 안 변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위로금은 지급하겠다. 그렇게 더러운 돈안 받고 말지. 근데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박근혜 씨가 탄핵됐죠? 박근혜 씨가 탄핵됐고, 현재 이제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제 뭐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배상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추가 배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현재 2017년 기준으로 생존해 있던 47분 중에서 36분이 지원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고, 34분에게는 지원금이 지급이 완료가 됐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배상금이 아니고 위로금이잖아. 위로금을 왜 받니? 일본한테 위로를 받긴 싫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 있잖아요. 그렇고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더 내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타그 협상 이후로 2016년 6월 21일 박근혜 씨가 얼마나 또 미친 짓을 했냐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관련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사업을요,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을 전부 다 삭감시켜버렸어요. 아예 지원금을 없애버린 거야. 그렇구요. 그렇구요.
그 독일 예술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됐었는데, 그 일본 대사관 명의로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전시회 측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서 기억하고 추도하는 행위 자체를 틀어막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그 뭐냐, 소녀상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나 이거 서포터즈 활동하는 그 동생이 했던 얘긴데요. 작년에 뭔가 그 관광 관련 서포터즈를 했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 소녀상과 관련된 거를 컨텐츠를 했더니 그러면 일본 관광객들을 그다안올거 아니냐 하면서 잘랐대요. 미친 거 아니야? 하여간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아베하고 통화를 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하고 현재 발표를 한 상태예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없이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합의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후속 조치 발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파기하기는 힘들고 피해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이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거야.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을 무시한 거였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렇구요.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우리나라에 전달을 하고 있지만요. 일본은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한일 감정 개선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거야. 진짜 더럽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범기업 중에 제일 질이 더러운 전범기업이 이 오카모토예요. 오카모토는요, 일본의 고무 및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렇다 보니 콘돔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고요.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다가 보급했던 콘돔의 브랜드 이름은 돌격 1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콘돔하고는 달리요, 고무로만 만들어진 건식이었어요. 뭐, 윤활제 같은 게안 묻어 있었어요. 거기에다 물량도 부족해가지고, 한번 콘돔을 쓰고 나서요, 원래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물에 씻어서 재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평일 낮에 옷을 빨거나 콘돔을 씻었다고 그래요. 콘돔을 씻어서 소독하고 약 발랐다가 다시 썼다고. 그래서 한번쓴 거를 병에 모아뒀다가 시간이 있을 때 냇가에 가서 빨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비누로 씻어서 말리고 가루로 된그 소독제를 뿌려서 다시 썼다고. 자, 참고로 콘돔은요, 일본군만 지급받은 게 아니고 독일군, 영국군, 미군 등이 다 지급을 받았었어요. 뭐 어쨌든. 근데
오카모토가 다른 전범기업처럼 좀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데, 재사용을 하게 두지 않고 일회용인 이 콘돔을 뭐냐 어떻게 해서든 재보급을 해줬었으면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뭐냐 근데 주긴 줬잖아. 콘돔을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범행위를 한 거지.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카모토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탈출 시도한 분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지리를 잘 알겠어요? 그리고 탈출에 실패하면 더 그 심한 고통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 좀 나누고 다음 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